자, 오늘 또 여붓으로 그릴게요. 뭘붓? 다빈치. 독일붓. 맞죠? 네. 1호짜리. 이걸로 물붓을 하면서 덩어리를 내볼게요. 오늘은 이제 한 붓으로 오래 그리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보세요. 이마부터. 붓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작은 모양을 보면서도 그 밑에 있는 톤을 읽어야 돼요. 작은 주름, 작은 구조를 보면서도 그 구조 밑에 있는 톤. 예를 들어서 여기 눈두덩이 이 부분 밝아요? 안 밝다고. 톤 있다고. 여기가 밝다고. 지금 이제 잔주름이 이런 모양인데 이것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톤을 보라고. 그러면 톤이 다 있다고. 여기는 톤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칠하면서 잔주름을 만들어라고요. 이해돼요? 지금 그게 잘안될 거예요, 아마. 모양을 그리면 모양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톤을 안 그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특히 코 옆에 있는 여기 콧망울 톤. 지금 밝아요? 톤 있어요. 근데 왜 밝아 보이냐면 여기가 어두워서. 여기. 여기가 진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 옆면을, 콧볼 여기를 밝게 보는 거야. 갖고 있는 톤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응. 지금 여기도 톤 있어요, 없어요? 톤을 읽으면서, 톤을 읽는다는 건 톤을 넣어주면서 작은 구조, 주름을 그려야 돼요. 알았죠? 여기도 다톤 있죠, 이렇게. 여기가 진하니까 여기 콧볼이 밝아 보이는 착시를 하는 거예요. 얘를 잘 보면 화이트가 아니에요. 저한 붓인데 톤 단계가 되게 많이 생겼죠? 어두운 면 옆은 밝게 보이는 착시 대비로 인해서 그런 착시를 하면은 톤다 틀려요. 거의 다 썼거든요. 그죠? 네. 그 빠는 게 아니라 물만 갖고 오면. 맞죠? 채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요런 데는 좀 뻘뚝하고 요 밑에 수염 있고 여기 입 주변 이런 데는 좀
채도가 떨어지죠, 그죠? 예. 네. 여기 인중이 밝아요, 안 밝아요? 갖고 있는 톤이 있죠? 예. 네. 근데 왜 인중을 못 칠할까요, 우리는? 인중을 하얗게 냅두는 애들 많잖아요, 못 바르고. 과연 왜 그럴까요?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지금 빨리 파악을 해서 고치자고. 분명히 톤이 있죠, 여기 인중 갖고 있는 톤은. 근데 왜 그 톤을 자꾸 못 바르고 있는 걸까요? 입술과 코가 진하니까 이 사이가 밝아 보이는 착시를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런 걸까요? 예. 자기가 그런 상황인 사람 꽤 있죠,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착시에서 벗어나서 갖고 있는 톤을 바릅시다, 알았지? 바르니까 더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확 꺾였다, 그죠? 예,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채도를 낮춰주고, 물감의 두께도 좀 묽게, 그죠? 예. 묽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시를 하지 않고 본연의 톤을 정확하게 보면 톤이 엄청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림에서. 그 착시를 한다는 건 시야가 되게 좁은 거거든요. 착시를 하면 톤이 되게 단순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눈은 착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눈에서 더 특별한 사람의 눈으로 변신해야 돼요. 네. 봐봐요. 붓등으로 하면 연하죠. 붓끝으로 하면 진하죠. 네. 봐봐요. 붓끝으로 하면 진하죠. 네. 여기는 일단 이렇게 풀리, 그죠? 풀리게 해놓고, 그죠? 네. 이렇게도 넣어주세요. 얘들아, 머리를 칠하니까 피부가 엄청 더 밝아져 버렸다, 그지? 네. 그래도 여기 이목구비 주변에 드림붓질 한번 가볼게.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구조, 잔주름이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있댔어? 그게 보여? 이제? 네. 어. 여기 톤 있지, 이렇게, 그지? 네. 제일 밝은 건 여기밖에 없어. 네. 이해돼? 네. 보여? 어. 예전에는 그냥 다 하얗게 보였단 말이야.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지금 이렇게 붓끝으로 작은 구조를 주름을 만들었지. 네.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네. 그래서 이 드로잉 붓질을 쓰는 거야. 맞지? 네. 이렇게 해주고 톤 넣어주고. 그지? 네. 완전 여기 톤 다 있지. 요 위에도 다 톤 다 있지. 그지? 여기 네. 다 있지. 뒤에 나와서도 보고 앞에서도 봐. 얘도 지금 요렇게 그 결국은 이게 원기둥이야. 여기 원기둥이야. 그지? 네.
너희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가 얼마나 이 이미지랑 그림이랑 누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상상해 봐. 그 작은 구조 밑에 있는 톤을 읽어야 돼. 착시하면은 그림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톤을 많이 못 읽어주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톤으로 깊이감을 내니까 톤이 풍부할수록 좋은데, 그죠? 풍부하다는 거는 톤을 다 본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톤을.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눈두덩이가 여긴 톤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밝죠? 그냥 드로잉 보트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 응. 요 지지대가 참 중요하죠. 새끼손가락 지지대가 참 여기도 안 밝아요. 그래요? 예, 그 밑이가 밝아요, 그죠? 예. 고릉근, 안 밝아요. 예, 광대뼈가 밝아요. 예. 광대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밝지, 눈 밑에 이만큼은 안 밝아요. 맞아요? 예. 이거 보여? 요렇게 넘기는 요렇게 된거 보이냐? 여기 튀어나온 거. 그러면 이제 요렇게 덮어줘야 되지, 그지? 이제 요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마르면 또한번다 덮어줘야지, 그지? 이게 뭐 밝은 그지? 하고 이것도 덮어줘야 되지, 그지? 그러다 보면은 할라이트 정말 밝은 부분은 별로 안 되죠. 예. 그러면 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냥 물붓은 아까 한 붓으로 오래 가면서 계속 작은 구조, 큰 구조 계속 만들어주고, 그죠? 예. 마를 때까지 하니까 엄청 지금 이게 그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갔죠. 돌아다녔죠. 그리고 드로잉 붓질은 뭐, 묘사하는데, 예, 톤을 많이 보세요. 착시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착시해서 벗어나서 정확한 톤을 아까처럼 봐버리면은 들어가요. 요렇게, 요거는 좀 야리야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좀 말게. 무겁게 안 하고 약간 야리야리. 붓 하나 가지고 엄청 이런 식으로 알았어? 어제도 했지, 그지? 툭 들어가고 툭 들어가지 말고 딱. 그지? 싹 들어갔다 크게도 만들어주고, 그지? 돌려서 또 형태 만들어주고. 이래야지.